어허, 너무 재력 많아요, 사부님. 재력 많아요. 아, 이렇게. 바이트 사이즈. 나중에 뜯어먹기 편하게. 아, 더 편해요. 네, 먹기 좋게. 칼집 넣는 게 되게 섬세한 작업인데. 한국에서도 고깃집에서 오래되신 분들만 칼집 넣잖아요. 칼집. 네, 맞아요. 그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고기 한국에서 고깃집에서 이런 거 뚱 튀김 없어요. 삼겹살 튀김 너무 맛있겠다. 따따따 주방 선수. 튀김 고기 튀김 많이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약간 이번에 멕시칸 스타일로 갑시다. 멕시코 치차론 튀기듯이. 멕시코 치차론. 이거 가져가 튀겨. 넣어요. 근데 우리 먼저 온도 아니야, 올라오기 전에 그냥 낮은 온도부터 같이 넣고 튀겨버려. 낮은 게? 낮은 온도부터. 한국에서 그러면 소금을 기름에다 넣어버려야 돼. 이거 밑간 안 했으니까. 어? 짝짝짝. 똑같이 겼어? 겼어? 여기 90. 아직. 90. 아직. 지금 이렇게 미리? 아. 지금 이렇게 미리? 아. 소금 좀 넣어봐. 두주먹 뿌려. 두주먹 꽉. 근데 온도가 안 높은 데도 튀겨도 돼요? 일부러 낮은 온도에서 올리는 거야. 그래야 부드러워지.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바삭해지고. 맞아요. 역시 사부님 진짜 프로셰프예요. 잠시만 가끔씩 와서 서서 주면 돼. 변신해서 올게요. 짭바라바빠빠. 이렇게 붙지 않게. 아니야, 너무 휘젓지는 마라. 가끔씩 젖어 주면 되고 소금 한 조각만 더 넣어. 오, 비주얼 좋은데? 너무 휘젓지는 마라! 지금 처음 휘저어요. 야,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 지금 두 번째 휘젓는 거예요. 저희. 이건 부드럽게 익혀지긴 했는데 색깔이 안 나오고. 그렇지? 우리 나중에 색깔 줄 거야. 저기다 갖다 부어버려. 여기에? 어, 거기다 부어. 우와, 샷! 와, 비주얼 죽인다. 와, 씨. 밭 준비, 밭 준비. 와, 비주얼 죽인다.
야, 이 기름에다 닭 튀기면 맛있겠다. 이 기름에요? 삼겹살에서 기름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네. 와우. 잘했어. 단열이 너무 좋습니다. 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빨리 와. 어, 드디어 왔어요. 삼겹살 튀겼네. 와. 이야, 기가 막힌데요? 맛있겠다, 야. 정말 맛있겠다. 파브리 빨리 해, 소스! 네. 삼겹살 튀긴 거 찍어 먹을 소스를 파브리가 맡아서 해. 나 그러면 어울리긴 해. 소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원래 미쉐린 셰프들은 소스를 잘 만들어. 진짜로. 이제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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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차. 아, 찾았다. 셋, 쏵! 이렇게 하면 너무 만족해요. 우와. 쏵! 됐어. 달콤한, 달콤한 맛 비려요. 그냥 이거. 맛있겠다. 그거네, 달콤한 맛 추가하고 그래서 다 있어요. 신맛, 매운맛. 완벽한 소스. 한번 진... 먹어봐도 돼요? 어때요? 조금 매운. 어, 맛있다. 쉬운 쉽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와, 처음 봐. 이제 이거 내장 이것만 빼면 돼. 내장 같은 거 검은색깔 이런 거 내장. 어, 이게 지금 우리가 빼는 게 뭐야? 그 간. 이게 다 닭이야? 다 닭이야. 조졌네. 닭을 밑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don't do this for the riches. I'm infected. My condition is I'm always in my head. 형이 다 버무렸습니다. 그럼 튀겨. 잘 봐. 잡아서 다리를 잡아.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이고, 이 귤이 왜 이렇게 과열돼 있었던 거야? 불 꺼져 있는데. 불 껐어요! 형님, 이거 얼마나 튀길까요? 20분! 야, 사이사이 닭 왔다 갔다 닭 좀 봐. 닭, 왜 닭이? 닭이 왜? 야, 이거 꺼져 있잖아! 야, 가스가 왜 꺼져 있어, 이거! 딘딘! 딘딘! 네! 야, 가스 꺼져 있었네! 야, 뭐라고요? 이 가스 꺼져 있었어!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 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 껐다고! 형님, 삼겹살 끝났어요. 불 꺼요? 야, 꺼. 그거 지금 삼겹살 튀겨놓은 거 몇 개인가 좀 세봐. 에. 불 꺼져 있는데. 불 껐어요. 불 껐어요. 몇 도로 올려요? 130도. 아니, 아까 형님 불 꺼져 있는데 했는데. 야, 안 켰다. 켰다. 에이. 큰일 뻔했다, 야. 이건 뭐야?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이상하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불 꺼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지금도 약간 큰일 났다. 끊은 다음에 다시 튀기기 시작해. 에. 내가 올릴게. 너 건 너가 빼.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진짜 시장에서 어? 할아버지가 튀길 것 같아. 카운트하고 있지? 응. 75. 진짜 먹음직하다, 먹음직해.
설탕을 갈아야 이렇게 분말로 해야 돼. 잘 섞이지. 안 그럼 입자가 굵으면 가라앉아서 안 돼.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맛. 그 프링글 먹어본 사람? 저 먹어봤어요. 야야 딘딘, 네가 제일 애들 입맛이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그럴싸하지. 야, 이런 거 요절이 갖고 그럴싸하게만 대단한 거예요, 엄마. 좀 더 치즈의 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주문은 받아. 치즈 향을 좀 더 원한다 이거지. 치즈 맛을 좀 더 강하게. 간단하지 뭐. 저기 아니면 여기. 야, 이러면 진짜 사기꾼님이지. 너무 강해요. 어떡하네. 냄새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발로 밟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손 놔주세요. 오. 반 자르고 발로 밟는 게 오케이, 빠를 오케이. 것 같아. 형님, 그 제가 한 번도 숯을 붙여본 적이 없는데 그냥 위에다 붙여. 저기다 올리면 돼. 작은 봉지 먼저 위에 올리고 착화제라고 있거든. 그거 먼저 올리고 그다음 위에다 그냥 봉지만 뜯어서 부어버립니다. 아, 이걸 그냥 이대로 넣어? 어, 그대로 넣으면 돼. 내 술 위에 부어버려. 네 방사기, 화염 방사기 정말 쓸모 많네. 최고인 것 같아요. 나무, 뿌린 거 다 어쨌냐? 여기랑 여기. 됐어, 이 정도면 돼. 어, 그래요?
이거 물에 불려야 되는데 불릴 시간 없으니까 지금 끓여버리는 거야. 네. 오해하지 마. 네. 근데 물 맞아서 괜찮을까요, 나무? 물 맞아야 돼. 아. 물에 일부러 불려야 되거든. 이게 젖어야 연기가 확 잘 나거든. 들어. 응. 들어. 다리 필요 없어. 임시 찜통이 다시. 열하고 연기가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뭐 비스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바베큐는 약간 오븐 스타일로 대류를 이용해서 굽는 거거든요. 계속 이 순환되는 열로 익히면서 찌듯이 구우면서 익혀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저게 뚜껑이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즉흥적인 거였어요, 사실. 저게 고기를 일단은 아, 통을 세 개를 내려야겠다. 드럼통이요? 어. 두 개는 구우는 불 피우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뚜껑 대용으로 쓸 거고 뚜껑용? 큰 드럼통을 반을 갈랐으니까 저걸 잘하면 뒤집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하죠? 전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되게 어떻게 딱한데요, 이거? 왜냐면 반 잘라서 만든 거니까. 아. 양파 좀 몇 개만 뺏길래? 양파. 네. 아, 양파 까고, 양파가 아니고 감자냐? 양파냐? 양파. 어떻게 알고 양파를 까고 있냐? 채소 다 해놨어요. 닦았어요. 이거 양파 껍질하고 감자 썰어오면 되죠? 썰어야지. 양파를 살 걸 그랬어요. 어? 어제 맛 똑같을 텐데. 맛은 똑같은데 정성이 없잖아.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태연아. 네. 잠깐만 도와줘. 태연아 잠깐만. 예. 잠깐만. 예. 뭐 부르는 줄 알았어? 아니 고기 쓸라고 하니까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쓰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거다. 예. 하나 둘 셋. 넷. 둘 셋. 오.
잠깐만. 아니 잠깐만이라고 가는 게 아니야. 예. 나무가 이게 벌써 이제 말라버린 거야. 아까 적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잘게 잘게 자르면 이게 좋거든. 연기만 탁 나고. 아, 좀 더 잘라놓을게요. 짜게. 이게 젖어야 연기가 확 잘 나거든. 네. 오케이. 확실히 완전히 밀폐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밀폐가 안 되니까 쩌질랑 말랑하네. 자, 답자. 야, 딘들아 이거 좀 들어봐. 아, 이거요? 하나, 둘, 셋. 와, 익는다. 숯 봉지, 숯 한 봉지만 줄래? 예? 숯 한 봉지만? 여기다 넣을게. 숯? 예. 어, 이 나무 향인가? 응? 나무 향인가, 이게? 뭐라고? 나무 향인가? 나무 향. 귤 냄새 나지 않냐? 예. 이게 귤나무 향이야. 특이하지? 아, 상큼한 향이 나네. 어, 상큼한 향이 느끼지 않냐? 귤나무 태우니까 귤향 나지? 어. 귤. I'm tired of the city of smoke, stack and steel. I'm tired of the grind of the factory. 피까지 부족해. 여기다 좀 익혀 가서 보자. I'm spreading my wings and I'm ready to fly to the land. 이게 봐, 이렇게 직화라면 안에는 안 익고 겉에만, 겉에만 타고 그러니까 옆으로 놓고 간접열로 익히면서 여기서는 빛깔내주고 웬만하면 넋이 시키겠는데 이거는 쉽게 담았다가는 금방 이게 장비가 없으면 이게 힘든 거야. 장비 있으면 그냥 딴짓해도 되는데 놀려놓고 이거 편하게 하려고 바베큐기 쓰는 거야. 우와, 비주얼 끝난다. 우와, 이거 진짜 자꾸 그냥 막 뜯고 싶다. 아, 진짜 잘 굽다. 아, 너무 잘 굽었는데요? 최고다. 이거 훈련해서 속도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기름 봐, 와. 아까 열었는데 귤 냄새가 나더라니까. 아까 귤나무 말도 안 돼. 귤나무 때문에 진짜로 그래. 오, 귤나무 하면 귤향 나. 너 아까 냄새 아니, 맡아봤어야 되는데. 귤향이 났어요, 귤나무. 어, 지금 안 나나? 아유, 참. 야, 가도. 아, 진짜. 아니, 너 씨. 나무에서 어떻게 귤향이냐. 진짜예요, 형. 야, 그거 놓고 저 지금 저 귤나무 3개 꺼낸 거 있잖아. 네. 저 숯 좀 여기다 올려. 그다음에 뚜껑 닫고 있다가 진짜 대환이 냄새 맡겨줘. 여기다 여기 안 돼. 야, 귤나무 태우고 귤 냄새 나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야? 진짜. 인생을 소화만 사는데. 너 맡아봤어? 저요? 어. 상큼한 향이 났어요. 아, 진짜 상큼한 향이 나요. 이거 여기다. 그다음에 뚜껑 덮어야 돼. 맞아? 다시 올려. 야, 진짜 귤나무 향. 야, 이제 뚜껑 덮어. 이거 뚜껑 덮어요? 어. 일단 뚜껑 덮어. 좀 이따 다시 열어야 돼. 에이, 아니야. 너 소감만 살았지? 진짜야,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야, 나무가 타면 탄내가 나야지 왜 귤내가 나. 어허? 어떡해. 답답하다. 이거 준비되면? 귤냄새 아까 날 거야. 나무 탄내지. 야, 아까 전에 무슨 냄새지? 제가 이랬다니까요. 들어. 아, 그래? 냄새 맡아, 냄새. 아직 조금 더 있다 날 거야. 아니, 여기까지 불이 안 올라왔잖아. 진짜. 콧구멍 시큼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어? 콧구멍 시큼해질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아, 등간이 진짜 끝낸다, 비주얼. 와. 이거 봐, 물 생기는 거 봐. 이게 쪄지는 거야. 오. 이게 오븐처럼 굽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 방식대로 구우면은 안에는 안 꺼지고.
야, 야 익었다. 잘 익었다. 보이냐? 네. 갈비 하나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먹어볼래? 네. 좋아. 소스 찍어 먹어봐야 되지 않아? 너? 좋아, 소스 찍어 먹어봐. 나 찍을게. 카메라 소스 찍어봐. 예. 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아싸, 아싸, 아싸. 빈지 한 입 줄까? 맛있어요? 와 바베큐 맞아? 여기가 아웃백이야? 막 이럴 거야. 어. 맛있어요. 그래? 네. 와 진짜 이게 진짜 딱 아웃백이야. 와 맛있어. 소스 대박이다. 소스 대박이야. 이 맛있는 음식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게 맞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와, 형님 감사합니다. 왜? 기분 좋게 해주셔서. 아, 진심이에요, 이건. 야 그냥 수유 갈까? 약간 간한 수유 갈까? 약간 간한 수유 갈까요? 약간 간한 수유 갈까라고 말한 것 자체가 간한 건 수유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야, 딘딘. 네? 너 가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타나 봐. 저 뭔데요? 저거 저 캐러멜 만드는 캐러멜. 타나 뭐라고요? 캐러멜. 형님 카라멜 색깔 더네요? 더 훨씬 더? 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저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왜? 요리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기 너무한다. 여기 터스 제일 심해요. 어디서 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야 저 타는 것 같은데? 야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타는 거 아니야 이거? 빼놔! 불 빼놔! 빼놔! 탄내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어 연기 자욱해. 너 저 타나 봐. 여기로 덜어놨어요. 그래서 봐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야, 보현아. 이거 제가 한 거요. 이거 저기다 부어. 네, 이거 한번 불고 하면 이거. 이거 저기다 부어. 네. 우와, 뭐야?
아, 맛소금 얼마나 넣어요? 한 집 두 주먹만 넣어. 아, 두 주먹. 주먹이 큰데. 상관없어. 쿼터게 어디세요? 저쪽 뒤쪽에 있어요. 110분. 왜 기계를 써야지 기계를 안 써요? 날? 날은 지금 거기 끼워져 있고요. 아마... 네, 그럼 돼. 이걸 먼저 끊던 거예요? 그렇죠? 중간 게 없어요? 안 해봤지요? 네, 저는 이거 안 해봤어요. 우와. 아, 힘들어. 배추로 섞는 거 마늘 맛 매우 없애주려고 그러는 거야. 야, 그 위에다 마늘소스 좀 올려봐. 마늘 너무 써지 않아? 마늘 너무 맵지 않아? 마늘 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마늘 맛이 너무 살아있어. 그지? 응. 예, 네, 세요, 세요. 컴플레인 들어와. 마늘 맛이 짜네. 걱정하지 마. 저기 나 삭 죽여줄게. 비교해봐. 어떤 게 나은지. 자, 봐봐. 두 개지? 한쪽 고추기름. 잘 섞어서 어떻게 난가 봐봐.
참기름 넣으니까 매운맛 싹 사라지네. 그게 기름하고 마늘의 매운맛 알리신일걸? 그게 상극이야. 매운맛 싹 사라지네. 고추기름이 낫냐 마늘기름이 낫냐? 잠깐만요. 이거 두 개 반만 섞어볼게요 한번. 제 개인적인 건요, 참기름만 했을 때는 너무 마늘맛이 사라지고 이거 고추기름이랑 반반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섞어? 네, 반반하니까. 그럼 섞어. 이렇게. 색깔도 좋고. 오케이. 자, 섞을게요. 되게 느낌 있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마늘 듬뿍. 괜찮아요? 닭을 좀 건져서 네. 나처럼 해봐. 찜닭하기 너무 크지? 찜닭하기 너무 크지? 쪼갤까요? 아니야, 이거 쉽지가 않아. 그냥 써야 돼. 내 소스 맛좀 볼래? 어, 예. 깜짝 놀랄걸. 이거 뭔 소스예요? 닭 윗간한 소스. 야, 물 안 끼워. 짜다 못해 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거의 4분의 3통을 넣었으니 이거 닭을 밑간해야 돼. 지금 보니까 밤새 핏물도 빼야 되지만 염지하는 방법도 숟가락 더 염지하려고 그래.
파트 지금 컴팩션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아,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기계에? 네, 세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개? 그럼 3, 40이 12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한 10개 정도. 10개?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닭을 한번 익혀놓자. 그래서 오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븐을 활용하고 다 골고루 해서 10개에다 다 나눠가면서 보자. 꽉 차게요? 어. 엄청 시렸어. 반국자 씨만 더 넣어라. 저기서 가져갔어, 너 또. 어. 자. 말도 안 되는 조리법을 하고 있었네, 지금. 찜닭을 어떻게 이걸 하고 있어. 저거 나 좀 이따 넣어. 어. 여기다 부어주세요. 맛있어요. 20분! Let's go! Let's go, guys! 20분! Let's go는 불이 있어야 Let's go를 하든 말든. 아, 뜨거, 씨. 야, 설마 새는 거냐, 이거? 헐, 샌다. 빵꾸 났네. 어허, 참나. 야, 이거 빵꾸 났다. 야, 저거 보현아, 빵꾸 났다. 네. 아이고. 야, 보현아, 들어. 너 힘 세지? 들 수 있어? 오케이. 됐어? 네. 뭐? 진지야, 이거 좀만 내려주라. 고기 좀. 고기들? 어. 조심해, 튀어. 이렇게 큰 찜닭 처음이야. 아.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안 되죠, 그걸. 안 되겠는데, 지금. 제가 이걸로 떡볶이 했어요. 그래, 잘했어. 대단하죠, 진짜. 응, 잘했어. 형님, 이거 뺄게요. 어. 형님, 이거 뺄게요. 어.
빼.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안에 나가야 돼요. 15 minutes. 15분, 오케이. 빨리.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어, 올려. 옮길까요? 옮겨, 갖고 와. 됐어요? 어, 올려. 하나, 둘, 셋. 닭이 늦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있긴 어느 정도. 그나마 5분에다 넣어서 다행이네. 5분에 안 넣었으면 큰일 났다. 아예 생닭이잖아. 원래 5분에 안 넣었으면. 좀. 파브리카 불 꺼. 네? 이거 꺼야지. 이게 세지지. 그럴 것 같아요. 그 파브리카 꺼. 근데 파브리카 여기가 화력은 괜찮긴 해요. 아니야, 이거 키면 안 돼. 잔열에 익혀도 되니까. 자,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돌겠다. 아, 미치겠다. 이제 우리 이거 하나 둘 그냥 하나만 더 만들면 되거든. 한 판만 더. 그 레시피를 저 지금 가르쳐줘, 도현이. 네. 그다음에 너는 앞으로 나가. 형, 여기 레시피 있어요? 파브리 나가, 서빙. 네. 매니저님, 스타치 있어요, 스타치? 전분. 네? 네, 콘스타치. 아, 고맙습니다. 물! 저쪽 국자로 져서 나 이거 전분물 퍼줄 테니까. 아,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찜닭은 사실 국물에 졸이면서 당면까지 넣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엔 되게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꺼낸 거를 냄비에 넣고 졸여야 되는데 졸여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국물을 탕수육 국수처럼
전분을 불어 차라리 걸쭉하게 만들자 소스를. 그래서 걸쭉해질 거야. 예. 어서 오세요. 야 어떻게 이 집어 주? 양식 조리법에 한식 조리법에 중식 조리법 다 한꺼번에 섞어버리네 이게 화력 때문에. 자, 섞어 빨리.